우리는 영어라는 언어의 장벽 때문에 종종 알 권리를 놓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업무상 상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여부를 청구하고 싶은데 영어로는 속 시원하게 답을 얻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이러한 언어적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BC주 워크쉐이프 BC 근로자 재해 보상위원회는 한국어 온라인 정보 사이트를 개설하고 한국어 통역 서비스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밴쿠버에서 이지연 기자입니다. 석세스와 공동으로 개최된 간담회에서 이번 다국적 온라인 서비스를 담당한 테렌스 리틀 씨가 직접 웹사이트를 시연해 보입니다. 웹사이트에는 여러 언어 중 한국어 코너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워크스테이프 BC와 저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국어로 정규직은 물론 임시직이나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BC주 한인 근로자들은 재해 보상 청구에 관한 정보를 보다 손쉽게 문의하고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텔레클레임 서비스를 위해 콜센터에 전화를 걸었을 경우에도 한국어 통역을 요청하고 즉시 통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고용주 또한 사업체 등록을 위한 자세한 설명을 한국어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리틀 씨는 설사 고용주가 워크세이프 BC에 등록되어 있지 않더라도 여전히 근로자는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비영업권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원활한 언어 소통을 돕고자 신설된 이번 온라인 다국적 언어 서비스는 그동안 문의 접수 요청과 전화 빈도를 토대로 7개 언어 중 한국어가 포함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ITV 뉴스 이지현입니다.